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또 알람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좀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비브라토의 비밀과 억울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. 주제가 너무 웃기죠? 비브라토의 비밀, 비밀은 뭐고 억울한 건 또 뭐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냥 주제는 자유롭게 만들어 본 겁니다. 비브라토에 대한 비밀은요, 제가 이제 레슨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느낀 거지만 비브라토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바로 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고요. 비브라토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비브라토를 진짜 몇 개월이 지나도 안 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.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거든요. 이렇게 하세요. 이렇게 하세요. 하지만 이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주일 뒤에 바로 비브라토가 돼 있어요. 근데 이분은 1년을 했는데도 비브라토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. 내가 왜 이렇게 난 비브라토가 안 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. 비브라토 그냥 되는데요? 그냥 다 이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많지는 않지만. 이런 비밀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냥 되지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뭔가 재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비브라토라는 거는요. 물론 재능도 있겠죠. 뭔가 내가 이렇게 그런 감각도 있겠지만 이 비브라토라는 거를 정말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이 이 비브라토에만 딱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긴장을 하게 되고 갑자기 경직이 됩니다. 근데 좀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요. 되게 편안하게 그 비브라토라는 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이 비브라토를 대체적으로 좀 금방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조금 우스라고 말씀을 좀 드릴 때는 뭐라고 하냐면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진지하지 않게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네 하고 뭐 이게 너 이런 분들 너무 잘해요.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바로 하는 거죠. 근데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은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비브라토에 대한 그러한 간격을 신경 써야 되나 빠르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비브라토 잘 되지도 않는데 이쁘게 들려야 돼 남들한테 막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비브라토라는 거를 잘 못해요.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연습을 할 때는 너무 잘해. 비브라토 그냥 C만 잡고 C 하면 이건 너무 잘해. 그런데 노래만 딱 들어가면 비브라토를 못해요. 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브라토 연습은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잘하는 사람을 열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 봐요. 못하는 사람이 7명에서 8명 봐요. 그렇죠? 그런데 연습, 비브라토 연습할 때는 비브라토가 된다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한 5명에서 7명 정도 돼. 오히려 한 5명, 6명 정도는 비브라토를 그 연습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잘해요. 근데 그 5명은 그것도 안 돼. 이게 되게 생각이 많고 굉장히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. 왜냐면 나는 입을 이렇게 씹으면서 이렇게 해봤던 적이 없거든 살면서.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5명, 6명 분들 중에서도 그거는 되게 잘해. 근데 노래에다가 딱 자 여기 부분에다가 비브라토 넣어보세요 그렇게 막 딱 하면 연습할 때는 너무 잘해. 그런데 노래만 하게 되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, 그렇죠? 이런 분들 댓글로 아 들켰네요, 또 댓글 남겨주시면.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게 비브라토에 대한 비밀이에요. 그러니까 비브라토는 되는 사람은 그냥 진짜 돼버리고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분들도 있어 진짜. 근데 죽어도 안 되는 분들은 너무나 생각이 많고 그리고 너무 여기가 어색하고 너무 입에 힘을 꽉 주고 이런 분들은 비브라토 안 돼요. 본인이 마음에 들게 안 되더라고.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비브라토가 됩니다. 단지 조금 느릴 뿐이지만.
그래서 제가 이 억울함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, 그래서 나랑 얘랑 같이 시작했는데 왜 쟤는 비브라토를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해요? 저 사람한테 뭔가 특별한 걸 가르쳐 주죠?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제가 억울해요, 제가. 똑같이 가르쳐 드리는 건데, 이러한 다른 어떠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느끼기 때문에 제가 억울한 거고, 이러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브라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. 잘하는 분들은 잘하는 대로 그냥 두시고, 내가 혹시나 조금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는 분도 있다 그러면, 아, 그냥 선생님이 비브라토 막 어떻게 씹으라 그랬지? 그러면 그냥 씹자. 아이, 몰라. 어떻게든 되겠지. 막. 그렇게 돼야지 그게 일단은 막 떨리고 적용이 돼야 그게 다듬어져서 이쁘게 비브라토가 되는 건데, 그냥 갖다가 이쁘게 완벽하게 깔끔하게 넣으려고, 그거 안 되면 노래 시작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.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일단은 적용해서 비브라토를 먼저 잘 들리게 하는,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비브라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, 저는 모든 분들에게 다이 비브라토라는 것을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알려드리고, 단지 어떻게 알려드리는 게좀 설명이 좀 다르겠죠. 이해하시는 이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. 하지만 같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. 이걸 막 하면 너무 억울해요.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아, 그리고요,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릴 게또 색소폰 학교 옆에 이렇게 보시면 가입이라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강의를 보시고, 아,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, 좀 색소폰 학교 후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 눌러 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매월 또 색소폰 학교를 후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꼭좀 마음이 또 우러나시는 분들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